되겠어. 전력이 많이 남는다. 그쵸. 광물이 없네. 30K. Construction complete. 우월함이냐, 그래도? 동등함이니까 우리가 이걸 풀로 채우면 Construction complete. 되지 않으려나? 발사체 방어관 순양함에 넣자고? 순양함에 중포에 들어가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그러면은 뭐 넣지? 전투기가 들어가는 거 넣을까? 아니면은 그냥 슬롯 DD 전투기가 더 좋은가? 엘무기가 났나? L3개? 전투기는 어차피 순양함에도 들어가잖아. 폭격기 하나 들어가네. 이게 낫나? 중포? 중포로 낫을까? 엘무기로? 장갑의 75% 50% 23% 장갑 2%밖에 안 되냐 얘는? 그래야 되는데. 후반 위기 왜 안 나오죠? 기다리고 있는데.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일단 정화할 거야 나 이제부터. 무서울 게 없어. 네 발 달린 생물은 다 죽여야 돼요. Research complete. 오케이. 전투기, 아, 항성 지도. 분열기, 이공간 센서, 바디어, 거점 바디어? 플라즈마 어뢰. 플라즈마 가속기. 방사기. 방사기류도 괜찮은데, 아크 방사기 뭐 이런 거. 드론 레이저는 그렇고 분열기 에너지역 방어막 식량은 이게 우리가 생산하는 식량이야? 식량이 식량이 10개나 나간다고? 10개나 나온다고? 아 여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때문에? 식량을 또 어디다 쓰냐? 아 식량을 수출한다는 게 뭐지? 식량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어요? 식량 교환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잉여 식량을 바꿀 수 있어? 아, 잉여 식량을 바꿀 수 있나 보다. 광물이랑. 아, 이것도 교환하는 거 애들이 해주나? 아, 몰랐어. 이건 안 되네. 얘들끼리는 안 되고. 우리 위에 있는 애한테 할까요? 이해 안 되고. 광물이 필요한데? 얼마를 해줘야 월별 제공을 하면 안 되나? 너무 안 해준다. 식량이 너무 남는데? 안 돼.
안돼 월별도 안 받아. 우선은 광물 바꾸자. 아 광물 바꿔야지. 광물은 어차피 에너지는 어차피 남으니까. 아 제쪽이 광물이 없나?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니지 로봇관계가 편협해가지고 친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친구는 디지털 친구가 있어서 기계 친구가 있어야 친구는 온라인 친구가 있어서 안 돼. 이거 하나 광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날려버려. 광물 몇 개? 아홉 개밖에 안 돼. 만들어 놔도 되겠지?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흑자야. 아 전력 들어가네 씨. 흑자고 기념비. 40개? 아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왜 디지털인데 왜 내 손이 피곤하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요? 3만. 네, 과학 애호가님 안녕하세요. 과학 애호하는 게임이죠. construction complete. 4만이 코앞이야. 와우 많이 늘어났다. 업그레이드 1로 많이 늘어났어. 일이 없어? 일이 없으면 기념비 만들자. 건물이 없네요. construction complete. 부족함 전대 사랑과 연합죠. 넘치는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 센스가 아니면 이 넘치는 전력을 어떻게 해결, 전력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다행히 우린 센스로 와가지고 이 전력이 남는데, 딴 승천할 땐 어떻게 하지? 전력, 그냥 유전자 이런 걸로 바꾸나요? 전력 업으로? 유전자 조작으로? 아니면 특수한 뭐 건물이 있나? 전력이 많이 오는? 전력이 너무 모자라. Construction complete. 이거 신스 전문 되는 거 아니야? 다이슨 스피어를 지어서 언제 짓냐 그거를? 하긴 그게 나중에 우리 그 유토피아 맨 처음에 나올 때 다이슨 스피어로 그걸 뺏기 위해 가지고 막 사람들 전쟁 걸죠. 아 에너지 연결망 20% 업이야? 아이씨 아까 만들걸 아까 만들걸 그랬어. 4만이야 이제. 일로와. 오씨 근데 동등함 됐다. 싸울까? 아니야 진정해. 흥분하지마. 로봇은 흥분하지 않는다. 진정해 얘들아. 갑자기 자신감이 막 올라오는데요? 230. 전함 이렇게 많은데 지겠어? 뭐 업그레이드가 계속 나오지? 뭐가 자꾸 추가되나 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해서 쟤들 미개함을 만들어가지고 잡아야 되나? 후반 위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언비든 하나가 80K야? 아, 별거 아닌데. 우리 이거 유지비 따지면 뭐 별거 아닌데? 턱도 얼마 많이 안 필요해. 3만? Construction complete. 별거 Construction 아닌데 complete. 너무 거만해졌어.
야, 오랜만에 거만해진다, 야. 오랜만에 거만해져. 항상 이렇게 찌질대다가 오랜만에 거만해지는데? 역시 유로파를 안 하기 잘했어. 유로파는 거만해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스텔라이스는 뭔가 거만해지네요. 80K 아니 80K 정도는 뭐 우습지. 우리 100K를 만듭시다. 꿈의 100K 583 다 채워. 업그레이드. 우리가 전함이 너무 많으면 순양함도 좀 섞어줄게. 순양함에 그 PD 있으니까 순양함도 좀 섞자. 전함이 현재 전수 스타일로 가자. 전수 스타일. 전수 콤비로. 전순 콤비로. 에너지가 3000. Construction complete. 예술인 후원가. 어디 왜 연구 그거 금방 만료됐나 보다. 4000원짜리였나 그거? 4000. 아이씨 없는데. 잠깐만 모아야 되겠는데. 전함 50개 채우자고. 전함 우리가 몇 개냐 이게. 50개 채우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조금만 더. 야, 이렇게 흥해본 적이 또 없어. 이게 너무 게임이 재밌었어.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 할 컨텐츠가 없었거든. 승천이 이런 게 생겨가지고 후반부가 재밌었어요. 중반부 후반부가. 야, 어떻게 이게 패치 하나로 각 게임이 되고 패치 하나로 똥 게임이 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채팅방에서 왜 파라독스 게임이 왜 하나로 만들지 여러 개로 만드느냐 하셨는데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게임이 문명같이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물론 문명도 시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양상이 그 UI라든가 전략이 다 달라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요. 크로세이더 킹즈도 크로세이더 킹즈 앞도 나왔으면 좋겠어. 전편도 로마 시대가 나와야 돼. 로마 시대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인류의 역사,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기원전에서부터 우주 시대까지 미래까지 모두 되는 거죠. 다과라는 선택입니다. 맞아. 스타일리스까지 다 오면 꿀잼일 것 같아. 기원전에 로마를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쿠킹 컨버팅하고 아치오바이안 컨버팅하고 빅토리아 컨버팅하고 쭉쭉 올라가서 유로파 컨버팅하고 올라가서 스타일리스로 가서 그 로마가 딱 나오는 거죠. 우주 로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언제 한번. 근데 지금 중간에 그게 안 돼. 중간에 빅토가 안 돼. 컨버팅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려면 빅토3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함대 이름 바꾸자고. 뭘로 바꿀까?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로 로보조아. 로보조. 스포도 중간중간에 잘 만들었는데 후반 가서 좀 그 컨텐츠가 떨어져가지고 군사 스테이션 내고도 단조판 좋다. 방어며들. 우주항 방어모드. 개량된 전투기? 재연소는 필요 없지. 아, 재연소가 필요 있으려나? 재연소, 전투속도를 하자. 재연소를 맞아 띄우고 전투속도가 좋으니까 A 무기로 A 슬롯에다가 전투속도 달아주고 단축판 빼고 다음에 다. 아, 이거 근데 내거 너무 잠식해 들어오는데? 문명같이?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단조판 다음에 단조판 만들고 저거 빨리 만들고. 로봇 조화 부대로 잡아야지. 스컬지도 나 저 싸워봤어요. 저도 싸워봤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 스컬지 때문에 망했지 하다가. 그 정화 땅을 오염시킨 애들이잖아. 땅을 오염시키더라고. 잡다 못 잡고 죽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땅을 똥땅으로 만들더라고. 우주 유목민도 아니고 우주 몽골이야? 땅을 똥땅으로 만들어. 완전 저그. 어? 장륙단이 왔는데? 씨. 얼굴을 안 보여주네? 재연소 장치 완료. 단조판 만들게요. 아, 진보된 재연소도 걸리는데. 아, 이것도, 아, 이건 50%야. 아, 씨. 크리스탈 다 안 좋아해. 아, 25%에서 만족을 하고. 그럼 전투 속도가 우리 신스가 붙어 있으니까 더 좋겠다, 그쵸? 신스가 붙어 있고 이러니까. 20개. 야, 우리 언제 싸워? 싸우고 싶은데. 48. Construction complete. Ships upgraded. 전화 순양함 30 나머지 30 다 30 균등하게 3 120 발전기. 누가 일이 없지? 안 보이는데? 아, 이 아저씨? 원주민 기념비. 이거는 게임이 안 끝나죠? 영원히 하는 거지? 시간 제한 없지? 시간제한 없는 게임이 좋아. 유로파는 시간제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트라이스만 매년 하겠는데. 매년 하는 거 아니야? 전 우주를 먹을 때까지. 영원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아, 여유있어. 무조건 이득이야, 땅 피면. 우리는 이제부터. 빈 땅이 많을수록 이득이죠. 로봇 만들어줘야지. 광물 저장소? 인접 효과인데, 이런 데다 광물 저장소가 더 좋은가? 없어지네. 그냥 참 업그레이드. 다 물질됐나 우리? 아, 관측 소재 건설했네요. 7% 됐어, 7%. 야, 행복하다, 오히려. 파벌이 없어졌어요. 당 하나만 믿는 거지. 저장고는 별로 안 좋네, 힐리. 인류가 화합이다. 이게 진정한 인류 화합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이거는 기종에 따라 뭐 바뀌어야 되지 않나, 사실?
누구는 아이폰 로봇이고 누구는 갤럭시 로봇이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수도 통합력이고 이거는 프론티어 빌딩 이건데 잠깐만 어차피 추가적으로를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별로 필요 없잖아 개척지 개발 속도 50%인데 요거 찍고 전통 비용 감소 찍고 맞아 타일이 나중에 나오니까 필요가 없네 타일이 필요가 없어 근데 또 내가 또 타일을 필요 없이 막 안 만들면 또 저는 막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타일에 뜨 대부분 타일에 해가지고 근데 식량이 93이라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다 발전소로 바꿔 잠깐만 체골망으로 바꾸면 식량을 버리자 식량이 너무 많아 식량을 버려 식량을 없애자 광물이랑 전력만 먹자 이런 거 다 식량을 뽀개 처리 공장은 괜찮지? 부셔 아 이거 일괄적으로 좀 부셔주는 거 없나? 섹터에 그냥 넣어버릴까? 아 근데 섹터에 넣을 때 얘들 또 다 망가뜨린단 말이야 그쵸 아직 AI가 그렇게 좋진 않아 네 빅 풋볼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아 풋볼 매니저 하고 싶네요 볼 때마다 풋볼 매니저 다음 시즌 나오면 사자 오늘 축구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 더러우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축구 만화 중에 그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만화 유명한 만화 알죠? 그거 보면 또 하고 싶더라고 정발이 빨리 돼야 되는데 좀 만화 이런 거 좋아해서 가끔 볼 때마다 하고 싶네요 식량 다 날리고 식량 너무 많이 주잖아 에너지시 설명? 로봇은 좋은 게 땅을 피는 맛이 있다. 로봇은 좀 이게 생산되는 게 좀 느리긴 한데 뭐랄까 내가 이 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계획이 되잖아. 아 후계자는 진짜 왕이 이 얘가 고장 나지 않으면 160살인데 영원히 후계자가 안 되겠. 잠깐 얘 뭐야? 광물 10%야? 함대 수용력 행복도 괜찮은데? 네, 얘가 낫네. 아니면 뭐 정부 개혁을 해가지고 재정을 바꿔도 되고. 5만까지 왔습니다. 노가리 까는 사이에. 아 그래도 5만이야? 야 뭐 얘 얼마길래 씨? 얼마야? 얼마길래 쟤는? 아, 얘 앞쪽인 애도 있고, 씨, 얼마나 나오길래. 5만이. 쟤들도 뭐 승천했나? 승천 안 하고 이렇게 쎄? 저거 어떻게 다 운영을 하는 거지? 병력을? 전력이 모자랄 텐데. 그냥 섹터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피나 보다. 내가 어떻게 못했다는 얘긴데, 그동안 게임을. AI만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죠.
AI가 잘하네. 나는 근처 하나 없애기도 힘든데 지금. 원래 내 컨셉이 초반에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이젠 예 다쳐갖고 있는 그 뭐해머 컨셉이었는데 황제가 개조돼버렸네 인간으로. 카이저 마크 1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 카이저 에드빅 뭐 1세네요. 후계자는 리. 아 이거 뭐야 후방비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2400년 돼야 나오는 거 아니야? 이씨 열받는다. 싸우고 싶다. 싸우면 왠지 이길 것 같아. 병합하기 1000포인트? 싸우고 싶다. 30개 뽑았구요. 순양함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저거 이거나 잡을까? 이 수수께끼 요새? 아 성간포식자 여깄네. 아 근데 못 지나가잖아. 동등함 동등함 우월함이고. 후회자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이씨예요 이씨. 구축함 7개? 아이고 싸움의 일수인지 물어보자고? 그런 것도 얘기해주나요? 큐레이터가? 숫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니까. 근데 스키 요새 승리는 따는 당상이라는데? 야! 잠깐만 아 대신 남의 지역이 있어서. 야! 승리는 따로 단상이래. 우리가 센가봐. 남이 인정해주니까 좋다. 기분이 왠지 인정받은 기분이야. 인정 인정. Construction complete. 니 함대 짱. 인정 인정. 우리 함대가 짱이라는데.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어우 막 컨스트럭션 막 되고 있네요.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너무 많이 와 컨스트럭션 됐다 그래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자동 건설 모드도 있다면서.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게 남의 땅이 있어 왜. 우리 땅에 없어. 우리 땅에 있으면 오히려 귀찮어. 거길 못 지나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맨 처음 리바이어던 패치 나왔을 때는 꼭 우리 옆집에 있더라. 우리 옆에 있더라고. 근데 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근데 좀 나아졌어요 지금. 근데 이거 제한이 함대 수용력 제한이 없어지니까 AI가 되게 센데? 몰라 저 수치만 압도적으로 되어있는지 몰라도 되게 센데? 무서운데? 구획 하나 더 늘었고 클론은 필요 없고 만들면 되니까 거주공간 공항연구소 함선 유지비. 근데 이거는 좀 필요 없어요. 이거 유지비가 궤도에 들어갈 때 유지비 줄여주는 거라 평화시에는 좋은데 로봇 자원 생산량. 로봇 자원 생산량을 키면은 로봇이 더 키나? 더 캐.